제가 얼마 전에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모임에 다녀왔어요. 실제로 일주일에 하나씩 한 권의 책을 써서 죽을 때까지 천 권의 책을 쓰겠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하루 만에 책 쓰기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마드 클로이입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뭔가 사람들을 외부에서 만날 때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되게 제가 자세나 목이나 머리가 너무 딱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꼿꼿하고 뻣뻣한 거예요. 이게 뭐 거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 목이나 자세가 약간 망부석처럼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긴장을 한다거나, 뭔가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자세가 저한테 굳어진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게 조금 두려웠던 게 뭐냐면,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들인데, 나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행동으로 뭔가 누군가를 대한다는 게 조금 두려운 거예요. 아, 나는 약간 흐느적거리면서 물 흐르듯이 사람들에 맞춰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게 됐냐면, 기존에 제가 생각하는 거나 제가 살아온 방식 말고 아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본다거나 책을 좀 찾아서 보면서, 어머, 이렇게도 사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배워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모임을 알게 됐어요. 사실 요즘 제가 그 1년간의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거 글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퇴사 후에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까지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실제 디지털 노마드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책을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모임을 이끄시는 분은 이제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최규철 대표님이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책은 하루 만에 써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책을 쓸때 되게 목차를 길게 쓰고, 그리고 뭐 거창하게 동기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책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걸 다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짧게 짧게 한 파트씩 책을 쓰게 되면, 그글 안에 명확한 핵심인 주제가 담겨 있고 그 글이 되게 속도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 하루 만에 책을 좀 짧은 분량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 책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북으로 출간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권씩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나면 그 분량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걸 하나로 묶어서 실제 종이책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초고를 하루 만에 써라라는 얘기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일리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을 할때 웬만하면 하루에 좀 여러 개를 찍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 촬영을 하기 전에도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카메라도 세팅해야 되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 작업인데 매번 이걸 반복한다, 사실은 좀 되게 낭비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뭔가 써야 되는 글들이 있으면 하루 만에 쭉다 쓰는 편이고, 나중에 수정수정하는 편이고, 영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대표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만에 다 쓰고, 그 다음부터 수정 작업을 해나가면서 조금 다듬으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책을 써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듣다 보니까 엄청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기로 합니다. 그 대표님이 얘기하신 걸로는 이제 책 쓰기 전날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일단 책의 제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책의 목차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차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미리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쓸 건지를 정한 다음에 책 쓰기 당일이 되면 그냥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다음 주에 한번 스타트를 해봐야겠다. 실제로 그 대표님은 그런 모임을 아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거길 찾아가셔도 될것 같고, 저는 혼자서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내일로, 네, 잠정적으로 제가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일 하루 종일 인터넷이 안 되는 어떤 장소에 가서 계속 글만 쓰는 거예요. 저는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인들 중에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제가 4명 정도를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5명이서 전국 각지에서 자기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각자 목차는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작성을 다 하기로 했고, 내일 되면 그냥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저한테 어떻게 하면 강의를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강의안을 만드시고 사람을 모으시고 그냥 강의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 강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책 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을 쓰고 싶으면 일단 책을 써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출판사와 컨택을 한다라던가 혹은 온라인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팔아본다거나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처음부터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책 쓰기를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명확한 목적이 있거나 해야 한다라고 느끼면 좀 그걸 재미있게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걸려 있거나 누군가 바라는 방식대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전 되게 그걸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출판사와 컨택을 하거나 이런 일들보다는 먼저 한번 써봐야겠다. 나의 2019년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은가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일단 써봐야 그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는 내일 저의 노트북을 들고 네, 사람들이 많이 없는 카페에 가서 아침 9시부터 밤까지 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것 같으세요? 제가 일단 이거를 실행을 해보고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 그리고 되고 나서 이거 혹시 출간까지 된다 이러면 대박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안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요즘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일부러 말을 막 하고 다녔어요. 저책쓸 거예요 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일인데 안 하게 되는 거, 나태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막 말로 하는 성격이에요. 일단 뱉었으니까 해야 되거든요, 쪽팔리니까. 그래서 책 쓴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책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그렇게 막 말을 하고 다녔더니 주변에서 출간을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 출간을 해봤으니까 이런 부분 도와줄게요. 일단 책을 쓰면서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우리 통화 좀 해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지 말고 우리가 일단 해보면 참 재미있지 않을까. 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저한테 남는 게 있겠죠. 일단 저는 원고라도 남겠죠. 그래서 저는 하루 만에 글쓰기를 내일 실행을 해보고 다음날 돌아올게요. 수요일에는 아마 제가 화요일에 진행했던 하루 만에 글쓰기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의 실제 경험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셔야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